안녕, 몇 살인가? 중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일기차례는 시녀입니다. 아까 전에 옛날에는 고양이였지만 이번에는 시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The uncle said, "Mary, God will give you a son." Mary was very surprised. Joseph, Mary is pregnant. God sent the baby to save his people. Say, Angel. I am sorry, but there is no room in my ho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Bethlehem. All the inns were full. My wife is about to have a baby. The baby will be in danger if we cannot find a room. Please help us, say Joseph. I don't have any rooms left. But I are welcome to sleep in the shepherd. Mary and Joseph had to stay with the animal in the stable that night. Mary gave birth a lovely baby boy. Jesus was born. Mary wrapped little baby Jesus in shepherd to clothe. She gently laid him in a manger. Let's call him Jesus, say Joseph. This baby is a son of God, says Mary. Said so to Mary. Angel said to Mary. Mary and Joseph said, "This baby come to the world to love us. He come to help us love God." 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봐봐요. 옛날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인데. 요셉아,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날라 뱃 속에 아기가 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할수 있나? 결혼은 안 했는데 아기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니 사람들이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천사가. 근데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와 있어요. 집을 이거 게이 이거 호텔 같이 호텔 호텔 같은 호스텔에서 죄송하다고 방이 없다고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보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꼭 도와달라고 라고 간절히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에서 자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애기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애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랑 조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베이비는 온 세상으로 간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이 떠나들면서 왜 세상이 떠나들냐면 다른 사람들이 탐겨주려고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도와주기로 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와우, 신약. 신약 이야기 재밌다. 전요, 근데 조금 더 앞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앞에 있는 거. 예수님 나오는 장면이 제일 좋아하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부활했네. 이건 뭐지? 사울. 오. 제 마지막에 이런 거네. 딘딘딘.
María, María. Yo paría y creo que... María, ¿qué? Yo... ¿Dónde? ¿Esto con María, qué? ¿Es un niño María, qué? Yo...노인은 환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으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